오늘 더 코인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업계 대표, 학계 대표, 또 학생의 입장에서 듣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세계에 대해서 또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과연 현재 국내외 대학들은 블록체인과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미국, 중국 각각의 대학별 강좌 개설 현황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블록체인이 거품이다 아니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전 세계 대학에선 이미 블록체인 관련 수업들을 앞다투어 열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전 세계 50개의 명문 대학 중 21개의 대학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된 강의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가운데는 우리가 흔히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하버드나 코넬대 같은 대학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별로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10개로 가장 많은 강의를 개설했고 코넬대가 9개, 유펜이 5개의 강의를 열었습니다. 이 밖에도 UCLA나 뉴욕대, MIT 등의 대학들이 1개 이상의 관련 수업들을 내놓았는데 이 같은 수업들은 단과대학별로 81%는 수학 및 순수과학, 응용과학 등의 단과대에서 15%는 경제와 경영, 금융 분야에서 나머지 4%는 인류학과 같은 사회과학과에서 개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록체인 강의 개설에 가장 적극적인 스탠퍼드 대학의 경우엔 외부에서 후원을 받아 교내에 블록체인 연구소까지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소의 목적은 교내 과학자와 업계 리더들의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구소는 학생과 교수 모두를 위한 블록체인 커리큘럼 개발에 주력할 거라고 하는데 블록체인 관련 수업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학의 움직임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블록체인 수업을 원하냐면 뉴욕대학교 경영학과 재무부장인 데이비드 예르마크는 블록체인 수업 개설에 관련해서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올해 봄 학기의 수강 장소를 가장 큰 대강당으로 옮겨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학계의 움직임은 미국에서만 보여지는 것은 아닌데요. 블록체인 기술에 적극적인 중국 역시 이미 많은 대학들이 관련 학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대나 칭화대 등 유명 대학들은 블록체인 대학연맹을 만들어 중국판 아이비리그를 만들 계획을 밝혔습니다. 베이징 항공황천대학은 이미 블록체인 연구소를 개설했고 칭화대학은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서 블록체인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블록체인 대학연맹을 통해 소속 학생들과 연구원 그리고 교수들이 앞으로 폭넓은 연구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해당 대학들은 이미 지난 3년간 140건에 이르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특허를 냈는데 연맹을 통해 어떠한 시너지를 낼지 기대가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적극적인 중국인 만큼 대학들의 발빠른 움직임들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 역시 여러 대학에서 블록체인 관련 과목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경우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서강대학교에서 블록체인 관련 학과를 개설했고 이것을 시작으로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올해 하반기 블록체인 관련 석박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4년 전 미국 뉴욕대에서 처음 강의가 열린 것에 비하면 다소 늦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학부생을 위한 수업이 아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을 개설했다는 것이 의미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는 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학과로 직장인만 수강이 가능한 석박사 과정이고 동국대는 일반인도 수강이 가능한 일반대학원 핀테크 블록체인 학과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지식부터 배울 수 있는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블록체인 전공도 있습니다. 서강대의 경우는 석사 과정으로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 학과 블록체인 트랙에서 난이도에 따라 기초와 고급 과정으로 나누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국민대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수업을 개설해서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가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하나의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외 대학들에서 속속들이 이 블록체인 관련 교육 수업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교육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일단은 교수님의 입장에서 예. 또 학생의 입장에서도 궁금합니다.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학생 수준과 또 대학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학생 그 프로그램은 정규 학과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정규 학과 과목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비정규적으로 이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과정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0명 모집에 78명?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다 수용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30명만 네. 선발을 해서 네. 이번 11월 3일부터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떨어진 학생이 이제 수업실에 찾아와가지고 아, 이거 좀 요번에 떨어졌는데 방학 동안 또 열면 안 되냐고 그렇게 또 요청을 해서 네.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대학원 수준은 지금 이제 정보보호 대학원에서 정규과정 아까 안내 나왔던 것처럼 이제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 새로운 이제 과목을 열은 적은 있죠. 그래서 저희는 고려대는 특히 이제 디지털 금융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기관들이 이런 블록체인, AI, 빅데이터를 제대로 배우고 나가서 금융의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특전사를 만든다. 이런 각오로 하고 있고 그중에 제가 이제 주임 교수를 하나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인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현재 학생 어떤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학생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학생 비율로 봤을 때는 크게 수요는 없다고 느껴지는 게 일단은 제가 블록체인 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떤 네. 이렇게 리크루팅을 할 때 딱히 학생들이 그렇게 관심 없었던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난 1월에 이제 되게 암호화폐 열풍이 불 때는 네. 1기 모집 때 많은 대략 한 70명 정도가 지원을 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었는데 네. 살짝 그 꺾인 지금으로는 대략 한 40명 정도, 4, 50명 정도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걸 보면은 살짝 수요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암호화폐의 어떤 열풍과 함께 좀 시그러들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렇기도 한데 네.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을 해서 어떤 이 기술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가 그런 부분에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보고 있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업계에 있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은 사실 이제 암호화폐 광풍이라든지 그 사회적 문제가 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암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그때 이제 블록체인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떻게 블록체인은 결국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어떠한 데피니션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제 확고하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열심히 개발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 역시도 그 동국대학교 지금 아까 나오는데 국제정보보호대학원에서 지금 블록체인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 안랩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서 되게 유수의 개발자분들, 유수의 기획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미 일하셨던 분들. 지금 일을 하고 계신 현업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개발자분들 네. 같은 경우도 거의 고급 수준의 개발자분들이 많이 10년 차 이상의 개발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아키텍처라고 해서 구조까지 설계가 가능한 정도의 개발자분들이 오시고 기획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미 PM급 이상 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또 혼동을 그 학부 과정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게 결국에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데이터베이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네트워크 인프라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동을 벌이고 계셔가지고 저희 같은 제일 원하시는 부분들은 첫 번째 이제 블록체인이 산업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블록체인을 모두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블록체인 네. 플랫폼이나 코어 기술을 모두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코어를 개발하는 그 수요는 이제 앞으로 많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현업에서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안랩이라든지 그 밖에도 이렇게 본인들이 컨텐츠 서비스라든지 이미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계신 데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정도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교육을 저희들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찌 보면 아주 근본적으로 블록체인이 어떤 방식으로 또 사용이 될 거고 우리 세상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런 그림이 확실하게 다가오지 네.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교수님 네. 처음
이 분야에, 그러니까 블록체인 연구소의 소장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네, 예. 이렇게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공학?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신 거예요. 사실은 걸로.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끊었는데 지금 예, 하시면 지금 됩니다. 이제 이 타임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학생을 보내기 전에 네. 비트코인 거래소라고 하는데 네. 아니. 그래도 잘못 보내면 또 제가 주임 교수가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또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뭔지 했더니. 아, 교수님이 직접요? 네. 보내기 전에 네. 이제 주임 교수로 책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지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이다 파기 시작을 한 게 이제 2014년. 아, 그때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막 그 공부하기 전에 대통령 특보 하셨던 이제 선배 교수한테 가가지고 네. 아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교수 하면서 아니 그거 국가가 발행하게 되는 비트코인 민간이 발행하는 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너무 말리시는 거야. 그래서 워낙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일단은 이제 국가가 보면 싫어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하면 되겠네 하고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어떤 정말 네. 선구자적, 개척자적 마인드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런 네. 게, 그 학생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창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그 창업을 하면서 창의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발표를 해서 또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력하고 소통, 기술을 배우게 되고 또 여태까지 시험 문제 자기만 해주지 노트도 안 빌려준 애들이 팀워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배워가서 네. 한 100억 정도 되는 회사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술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니네 앱 대신에 DM을 만들어. 네. 그러면 바로 그게 전 세계 글로벌 컴퍼니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금도 뭐 5천만 원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ICO를 하면 그때 당시에 뭐 100억에서 모으는 건 쉬웠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글로벌 자금을 해서 컴퍼니를 가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블록체인을 학생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학생도 이해하고 또 오고 그래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됐죠. 어찌 보면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인도해 주시는 만큼 또 교수님께서도 많이 공부하시고 또 함께 어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것처럼 2014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거의 불과 한 4년? 그렇죠. 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네. 한 달이 1년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육진 업계 계신 분들이. 네. 거의 뭐 40년 지났다고 보면 아, 네. 40년의 경력을 갖고 계신 인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옆에 앉아있는 이현재 학생의 입장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먼저 지금 연세대학교 블록체인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 연세대 블록체인 연구회는 좀 어떤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그 블록체인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블록체인이 사람들이 대부분 알기는 비트코인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은 블록체인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80년도쯤에 미국에서 그 사이퍼펑크라는 어떤 이념 또는 그룹을 지칭을 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이 이제 그 NSA의 눈을 피해서 자기 프라이버시를 암호로서 보호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념으로 이제 만들어진 집단 혹은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블록체인이 여러 가지 이름을 거치면서 발전을 해왔고 지금 이제 탈중앙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암호화폐라는 좋은 수단을 가지고 이제 널리 퍼뜨리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저희 블록체인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목표는 전문 인력 양성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세션을 하고 있고 저희가 월요일, 수요일 정기적인 세션을 통해서 기초적인 지식, 그다음에 또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요. 지난 여름에는 하이퍼레저를 이용한 개발 과정을 이제 좀
빡세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게 주 3회 네. 하루 4시간 이렇게 해서 두 달 동안 진행이 됐었던 교육이었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되게 많이 되었습니다. 네. 네. 혹시 그 창업한 학생들도 있나요? 네, 지금 저희 이제 몇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팀들이 네.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아. 소개를 시켜주신다면 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프로젝트.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학교 장학 시스템과 학교 학생 커뮤니티를 그 융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장학 시스템이라면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기부를 하는 입장도 그렇고 기부를 받는 입장도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이거 기부를 했을 때 과연 이 기부 금액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가 궁금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저런 장학 재단이 있는데 과연 저런 금액들이 잘 쓰이고 있는가 궁금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을 함으로써 이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받고 또 이 학생들이 그 장학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걸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싶어서 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받았나요? 투자는 이제 학교로부터 받았습니다. 학교 네. 이게 확산이 된다면 등록금 투쟁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전체 행정이 아마 투명해지지 않을까 되게 좋은 시도 같습니다. 당연히 네. 필요한 시도 같고요. 아니 무엇보다도 이렇게 대학생들이 모여서 뭔가 학교 내에서 또 사회와의 그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 받기도 했거든요. 네. 한 몇 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에는 각 프로젝트당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컴퓨터 공학 이런 쪽을 공부했던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또 암호화폐 열풍 때문에 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진 학생들도 있다라고 제가 얼핏 듣기도 했는데 어떤가요? 처음 초창기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이제 공대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개발은 어느 정도 다 되어 가는데 이걸 어떻게 마케팅을 풀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경영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딱 어떤 장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리크루팅을 할 때는 경영학생, 경영학도, 그다음에 경제학도 이런 쪽으로 많이 리크루팅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 왜 미국의 명문대에서도 보통 학생들을 뽑을 때 뭐 well-rounded person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활동들을 하는 학생들을 뽑는데 어찌 보면 블록체인 이 연구회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점차점차 늘어나는 것 같은 모습이네요. 들어보니까. 네. 네. 자, 이런 학생 주도적인 블록체인 프로그램 운영은 아무래도 다양한 기술 관련 뭐 발전이라든가 인재 육성에도 좀 가속화를 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니까 네, 대표님 특히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이런 학생분들. 사실 이제 그 블록체인 그 학생 그 지금 말씀하셨던 블록체인 연세대도 있고 또 각 학교들마다 지금 많이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 아마 이게 이 전국에 또 블록체인 이런 그 학교들의 연합이 또 있습니다. 내일 이제 MT를 가거든요. 그 네. MT를 가는데 제가 또 그 오후에 가서 거기 축사를 하기로 돼 있어요. 네, 양평까지 이제 네. 왕복 5시간에 다녀와야 됩니다. 그런데 네. 되게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어떤 저희가 항상 반성을 하는 게 저도 이제 한 27살 때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쭉 달려오고 제가 다음 세대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기득권층에 갇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도전,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고 이게 윤리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눈치 보기 시작해요. 그렇죠. 법을 보고 자꾸 법을 보고 규제를 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생분들이 많이 만나고 이분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고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하셨는데 이제 대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팀워크를 하는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이 저희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